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강산이라고 합니다. 네, 번호는 이거고요. 이메일은 이겁니다. 마이크가 또 적응이 안 되네. 28기고, 지금 학계협학원에서 감정평가 1호를 담당하고 있어요. A별 감정평가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같이 달릴 사람입니다. 오늘 거의 다 오셨는데, 공실률 없이 다 오셨는데, 끝까지 다 오시길 바랄게요.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가서 공부한다 해도 공부 안할 가능성이 높고 꾸역꾸역 제가 소리지르고 잔소리하는 거 들으러 오세요. 네. 자, 일단 일기 방향성부터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기 때는 이제 이렇게 답안 제가 예시 답안 하나 드리고요. 해설도 하나 드려요. 다음 기수부터는 해설만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답안지가 이론 제가 추구하는 이론 답안지 같은 경우는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 시간이랑 본인의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답안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저는 집에서 선풍기를 쐬면서 차분하게 쓴 예시 답안과 해설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못쓸 거예요. 저도 실제 시험장 가면 이렇게 못 써요. 막 근시장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참고용 예시 답안이고 해설일 뿐이고 실제 2기, 그러니까 다음 기수부터는 서서히 실력 올라오시면 이렇게 답안지를 안 써도 제가 점수를 다 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키워드마다 다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1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시 답안을 이렇게 써서 드리는 이유가 일단 모르잖아요. 쓰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목차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시 답안으로 빽빽하게 드리는 거고 다음 기수부터는 이렇게 해설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어떻게 넣어라 이 정도만 주문할 거고요. 이론은 시리법 중에 특히 이론은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강한 파트여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험생 때 처음에 1차 붙고 그다음에 2차를 시작하기 전에 뭘 봤냐면 논문을 봤어요. 논문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좀 봤어요. 왜 봤냐면 논문에 있는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라 논문에 어떻게 논문을 전개를 하는가 교수님들이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답안이라기보다 그분들 논문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이제 형식을 보려고 좀 봤는데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뭐 들어가면 하면서 서 이런 거 쓰고 초록이 들어가겠죠. 맨 처음에 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개념 혹은 의의를 잡아요. 뭐 나는 뭐이 학계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난 이렇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막 영문이랑 한국어로 쫙써 있고 그다음에 서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다 써 있고 그다음에 개념 이제부터 내가 쓸 말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 사회과학 법을 제외한 사회과학의 학문에 같은 경우는 같은 대상을 보거나 같은 개념을 봐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볼 거다라고 이제 개념 잡아놔요. 그죠? 그 다음에 본문 해가지고 쭉 들어가거든요. 쭉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결 해가지고 따라서 요러요러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거품인지를 실험해보고 싶었다. 부동산이랑 뭐고 종류별 시장이랑 뭐고 뭔데 통계도 돌려보고 모두 해보고 모두 해봤다. 따라서 서울의 집값은 거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죠? 결국 이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또본게 오피니언, 신문 사설들이거든요. 신문 사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설명형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어요. 이걸 첫 번째 유형 해보고, 이걸 두 번째 유형 해보면, 설명하는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이다 하면, 대부분이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난주 정부는 뭐 무슨 무슨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뭐 개정을 했고 이래 서울 집값은 한달 동안 어떻게 됐고 전세는 어떻게 됐고 임대차 어떻게 됐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여기 조그맣게 분석 자기가 분석한 거 하고 끝 하자
열린 결말로 끝난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논문의 왁구랑 비슷해요. 그래서 현상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분석 쓰고 그다음에 자기 결 이렇게 딱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거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론을 쓸 때는 이걸로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종별과 유형을 설명해봐라. 뭐 종류별 시장을 설명해봐라. 하면 여기다가는 종류별 시장이 뭔지 써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 내용을 써주고, 결치는, 요 형식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수험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여기 서 정도 쳐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감정평가 이론 답안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랑 논하시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인 왁구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론하실 때 어려운 게이 작성하고, 작성의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분석하는 거는 그냥 앞에 있는 팀장 말대로 생각하면 되거든.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 생각하면 되는데, 막상 쓰려면 어렵죠. 이거를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부동산이란 재화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분석하고 이제 전으로 표시한다는 말은 결국에 사물을 보고 분석해서 결과치 뽑아내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저희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사회과학적인 루트인데요. 보세요. 사물을 보고 분석해서 쩐을 나타낸다.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 사물을 바라볼 때 일반인과 같이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흔히 말하는 가치형 소유인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잘. 그죠? 그래서 오늘 1기 첫 주차의 문제는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쓴 거예요. 문제 낸 거예요. 공통된 줄기가 그렇습니다. 자, 이 본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상 인식이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석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쓰는 분석은 크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나뉘어요. 미국에선 시장 분석이라 하죠. 했어요. 그리고 이 결과치를 뽑아낸 이 과정 자체를 우리는 3방식 6방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과치를 우리는 시장 가치라 하죠. 됐습니다. 이러면 총론 끝이에요. 총론에서 하신 거다 나온 거예요, 그죠? 볼까요? 종별과 유형, 조금 자세하게 보기 이전에 종별과 유형이 일단 뭔지 모르겠으나 유의사항이나 종별과 유형할 때뭘 봐야 되냐를 물어본다면 암기하거나 이제 책에서 떠올린 그런 거 말고 이 로직에 따라서 봐야 돼요. 종별과 유형, 종류별 부동산 시장 뭐 분석 시 유의사항 하면 대상 인식 시 유의사항, 분석 시 유의사항,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가치형 성립 분석 시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목차 짜는 게 제일 좋겠죠. 가 이제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작성을 해야겠죠. 작성할 때는 1기 때는 오픈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서서히 오픈북의 분량을 줄여 가야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거랑 분석하는 거는 이제 서서히 스터디 진행해서 말을 할 거고 계속 잡음이 많다 보니까 내리면서 할게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종류는 종별과 유형의 복합 개념이다. 이중 부동산의 종별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논하시오. 부동산 종별과 유형의 개념과 분류 목적. 그다음에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가치형 성향의 분석. 세 번째,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 시 유의해야 될 사항. 굉장히 포멀하고 실제 시험 기출에서도 요 형식으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물음 1번이 뭐냐면 이게 뭐냐를 물어봤고요. 물음 2번은요, 감정평가, 물음 2번은요, 가치형 소유인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물어봤고요. 물음 3번은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을 물어봤어요. 나중에 여러분 실력 올라오시면 이런 문제는 그냥 껌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했어요. 이제 종별과 유형 한번 볼게요. 이거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파트인데, 왜냐면 종별과 유형이란 말 자체가 원래 그 되게 일본 딕하거든요. 예전에 종별과 유형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칙 개정되면서 12년 7월 1일부터 종별과 유형이라 안 하고 종류별이라 종류별 합쳤어요. 종류별이라 해요. 근데 그냥 우리 이론이니까 종별과 유형을 해봅시다. 오늘 파트는